뿌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압력 도시락 가능 불가능. 요즘에 이제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죠.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구독자분을 초청했는데 오늘로부터 3일 뒤 입대를 앞둔 은석! 안녕하세요. 끌지 않네. 마스크가 좋아.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02년생으로 73기 사관학교에 입학 예정인 서민석입니다. 일단 02년생. 제가 89년생인데 제 띠동갑보다 한 살 어려요. 근데 비슷해 보여요. 하면서는 비슷해 보일 텐데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뭘 그래요. 겁나 아시지.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? 입시를 준비하게 될 때 항상 제가 먹는 게 삼겹도시락 이렇게 두 세트인데 항상 힘브라더스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혼자 먹었거든요. 제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약간 랜선 연애 같은 느낌으로 평소에도 식대를 거의 2만 원 가까이 쓰신대요. 라면 몇 개까지 드셔보셨어요? 편하게 먹을 땐 3개 정도 먹고. 편하게 먹는데 3개 먹냐고요? 만약에 엄청 배고프다 그럼 4개 정도 먹고. 근데 이걸로는 딱 봤을 때 엄청 대식은 아니거든요. 오늘 저희가 많은 도시락을 준비했거든요. 아쉽게도 원래 신청하셨던 거는 싸움의 고수. 제가 좀 싸움을 좀 잘하다 보니까 띠동갑보다 어린 친구가 몇 싸움을 하니까 팔리긴 하네요. 싸움의 고수가 지금 밖에 눈이 오고 배달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그와 비슷한 양으로 배달을 했거든요. 다만 이 집이 좋은 집이에요. 쫄면을 서비스로 주세요. 도시락에 쫄면 가능? 네, 이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. 믿어볼게요. 네. 쫄면도 두 개란 말이죠? 두 개도 다 이제 조절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죠? 저는 안 하고 민성님. 농담이고 무리하지 마시고 도시락을 먼저 끝내고 이 친구들은 오너스처럼 도전해보겠습니다. 삼겹도시락 2인분 가능 불가능 도전! 팀부 일반 재료 삼겹살 1인분하고 매운 고추장 삼겹살 1인분 총 2인분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야채도 다 먹어야 되나요? 국과 삼겹살을 드려요. 모든 내용물을 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밥은 먹어야 되네. 저희가 도시락이 되네. 아 그러네. 5kg으로 다 재볼까요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자 시작! 요렇게는 제가 자주 먹거든요? 요거는 이제 쌉이에요 쌉. 아 야채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얘가 반대. 형님은 야채 잘 먹어요? 저 고기밖에 안 먹어요. 와 근데 사관학교는 들어가자마자 합숙해요? 아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. 아 그때 받는구나. 진짜 그냥 군대네. 그래도 장기화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. 사관학교 다니면 용돈 주지 않아요? 네. 얼마 줘요? 그... 저 돈에 좀 민감해서 학비도 면제되잖아요. 부모님 엄청 좋아하시겠다. 자랑스럽잖아. 내 자식이 사관학교로 간다. 성적대. 인성 정상이야. 그... 대북관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거예요? 솔직히 너무 멋있어 보였어. 약간 저한테 딱 맞는 천성을 찾은 느낌이랄까요? 약간 군인 스타일이야 생활도? 네 저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요.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군인이에요? 그럼 우리 아빠도 군인인가?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밥이 하나가 비었습니다. JT랑 범이 먹는 양을 알잖아요. 양을 비교해볼 때 어느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? 제가 키가 180 정도에 80 정도잖아요 몸무게가. JK님이랑 범님의 딱 중간 체격이라 볼 수 있어요. 그래. 그러니까 범PD님이 아무래도 체격이 있으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. 구독자가 오면 하는 게 항상 있죠. JT랑 범 누가 더 좋아해?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예 범이죠. 반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 좀 더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. 안 씹고 먹어요? 제가 원래는 엄청 빨리 먹어요. 이게 항상 학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. 헬스 씻을 때 많이 먹었던 게 또 어떤 게 있어요? 서브웨이를 30에서 45까지는 먹는 것 같아요. 15 안 먹고? 그러니까 15는 달라. 급식 세대 맞죠? 이렇게 보니까 뭐 오공아웃 같네. 그럼 끝나고 뭐 간식 같은 거 뭐 먹었어요? 아 학교 매점 있었다. 비스마르크 빵.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차셨어요? 저는 얼마 안 차는데 턱이 너무 아픈데요. 아니 근데 제가 파절기를 좀 싫어하거든요. 이게 관건 중에 하나예요. 매운 거 못 먹는구나. 엽떡이나 이런 걸로 붙을 거야. 인성님은 범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그죠 삼촌이죠. 항상 범PD님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범PD입니다 이러면서 딱 일을 시작하잖아요. 근데 약간 친구가 맞나 이런 느낌으로 내가 그 수업할 때는 친구였거든요? 27, 28? 그래도 한 5살 차이면 동네 형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럼 얘 좀 바꿀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재 범이스입니다. 범도 밥 하나는 다 해치운 거예요? 밥은 아까지는 다 먹었죠? 배는 안 좋았는데 야채에서 비를 잃었네. 난 전략을 깠어. 분배를 잘해서 먹어야 돼. 아니면 나중에 고추만 그냥 바스켓을 먹어야 된다니까? 이제 쫄면 대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래 한 팩에 하나씩 네, 요거는 먹고 맞아, 쫄면 하나, 하나. 네. 나 그냥 이거 두 개 다 먹을게. 쌈 뭐 왜 이렇게 많냐. 아니 이거 감사합니다만 육사
공사, 회사 세 개가 있잖아요. 왜 공사예요? 아니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전투기를 모는 게 꿈이어서 제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, 그런 쪽에.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공사를 간 것 같아요. 공사가 아니면 가지 않겠다. 멋있어. 우리나라의 미래야. 더 이상 나나 제창이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에 살아야 얼마나 배불러요? 70, 60 정도? 지금 밥을 거의 다 먹어갖고. 근데 고기도 거의 다 먹었어요. 아니 저 사실 오늘 도전이 아니라 숙사를 하러 온 거야. 밥값 받아야겠는데? 아 근데 쫄만한 게 먹는다고 했으니까 난 요걸 먹을 거거든. 아 근데 마늘 너무 매워. 아 거의 다 먹었어. 전에 좀 많이 배가 부르네. 제가 못 먹겠다는 아닌데 평소에 배부른 버튼 쪽을 넣어놨다. 몇 프로 정도 드신 거예요? 83.24% 탔어. 강릉이 뽑힐 것 같아요. 노래를 불러요? 혹시 노래 한 번만 불러줄 수 있나요? 혹시? 20살에 그는 차일드의 대머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급 파일럿이 될 것이다. 쫄면 드세요. 근데 쫄면 괜찮아요? 네, 지금 괜찮아요. 그래 보여 근데. 와 근데 진짜 잘 드시는 분이 세상에 많다. 이상해. 팀부에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요? 아 이거 전 회사 얘기잖아요. 너 보일 보이지 알았어요? 저 75-30대부터. 그걸 어떻게 알았대? 아마 제가 중학교 때였었던 것 같은데. 대박. 내가 그 영상을 13살짜리 어린 친구가 보였다고 생각하니까 소름 돋아. 당연히 이제 그거는 모를 거라 생각해. 왜냐면 오래됐고 예전이다 보니까. 여기 잘해주고 싶은데? 어? 다 먹었는데? 어, 예, 잘했습니다. 좀 불러주세요. 성악 가세요? 나는 13살이 많지만 그래도 젊다. 끝! 아, 저는 끝났습니다. 아 근데 쫄면 하나 더 하셔요. 민성님 어느 정도 됐어요? 쫄면이 은근 빡센데요? 이게 약간 다 불어갖고 지금 근데 얼마 안 남아갖고 이게 도전과총이 아니라 땅이 배부르게 먹으면 되는 거라서. 오씨 이게 생각보다 걱정인 게 고기만 먹고 밥만 먹으라고 했으면 훨씬 빨리 끝냈을 것 같아. 이제 마늘과 고추가 있잖아요. 내가 처음엔 이거 비율을 잘 맞춰서 거의 뭐 2:1 이 정도로 가고 있었거든? 몰랐는데 여기 떡밖에 안 남았더라고. 떡이랑 마늘 고추 같이 먹긴 이상하잖아. 그래도 이제 이거 갑자기 이것만 또 먹는데 마늘이 얼얼한 거야. 그걸 좀 고기에 좀 넣어줘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와 양배추 이렇게 많이 먹긴 처음인 것 같아. 나도 마늘 고추 이렇게 많이 먹긴 처음인 것 같아. 네 다시. 이게 몇 퍼센트? 그냥 살짝 배부른 느낌. 89% 정도. 디저트만 딱 먹으면 딱 좋은. 나는 100. 디저트 안 들어가. 팀부. 자 우리 민상님 오늘 드셔보셨는데 어땠나요?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엄청 빨리 많이도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계속 드시는 거야. 약간 세단 같았어요. 출연해보셨는데 느낌 어떠셨어요? 촬영하면서 이제 약간 카메라 앞에서 먹는 게 약간 좀 긴장될 줄 알았는데 선방을 하지 않나 싶어요. 민상님 3일이죠? 공은 사관학교에 이제 일단 입학이고 추후에 이제 입대 과정을 마치시게 되는데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. 앞으로 민성님의 멋진 공부 파일럿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아름다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잘생겼다란 댓글은 남기지 마세요. 자 차단할 테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댓글! 알람 설정까지! 와 많이 봤어. 바로 나오네. 부탁해요. 안녕.